삼성전자 갤럭시 S10 시리즈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애플의 독주를 추격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가 9일 발표한 스마트폰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신제품 갤럭시 S10 시리즈를 앞세워 1위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는데요. 삼성전자의 1분기 북미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070만 대로 이는 지난해 1분기 출하량보다 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1,460만 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1분기 1,790만 대보다 19%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시장 점유율은 두 업체 간 격차가 약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7%와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수치입니다. 경쟁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신작 갤럭시 S10의 흥행을 앞세워 좋은 성적표를 냈습니다. 한편 1분기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XR인데요. 무려 45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플러스와 갤럭시 S10 E는 각각 200만 대씩 판매고를 올렸습니다.